네, 바른미래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양기련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기호 3번이시죠? 네네. 예. 기호 3번 앞으로도 쭉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새로 3당이 통합을 해도 여전히 교섭단체 20분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3당이 돼서 번호도 3번으로 통합. 3번, 기호 3번, 네. 3당 통합, 네, 제3의 길을 가고 있는 양기련 후보님.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그 자세를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제3의 길 혹은 제3지대 새로운 정당의 후보로서 기존의 1당과 2당의 극단적인 대치 정국 그런 선거 정치를 벗어나서 3당, 4당, 5당까지 존재하는 다당제 연합 정치의 기틀을 만드는데 3당이 바로 서야 그게 가능합니다. 3당 없이 4당, 5당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3당의 후보로서 다당제 연합정치로 가는데 큰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꼭 당선해서 제3당의 길을, 제3의 길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제주갑으로 출마하셨는데, 네. 지금 비양도와 협재의 케이블카가 지금 돌수 있나요? 저는 케이블카는 한라산 쪽에 넣는 거는 제가 공약으로 넣어서 발표도 했고요. 또 국회의원이 되면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양도 케이블카는 바다 경관이 너무 쉽게 경관이 훼손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차후로 넘겨질 것 같습니다. 아, 바다 경관 때문에 케이블카는 안 되고, 전라남도로 연결하는 해저 터널은 가능하다고요? 해저 터널은 바다 밑으로 오는 거는 바다 땅 밑으로. 그런데 케이블카는 바다 위로 오는 거라서 아마도 비양도를 그 근처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해안 경관을 볼때 케이블카 있는 게 크게 썩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안 오고 있는데요. 네. 제주가 섬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일단은 제주도를 오가는 항공, 배, 선박 이런 데에 방역 시설을 좀더 현대화된 방역 시설을 긴급 조치하고 거기를 오가는 관광객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얼렁뚱땅이 아니고 잘 점검을 해서 고열 증상이 있다든가 기침이 있는 경우는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 또 그런 인력, 그런 쪽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소위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지사가 페이스북에 대구와의 항공 노선을 막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성급하게 제주도만을, 그러면 대구 했다가 만약 서울도 만약 생기면은 못 오고 부산 못 오고 그럼 완전히 제주도는 고립된 상태로 살겠다는 건지 그건 너무 성급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걸어올 수가 없거든요. 제주도는 그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목에 점검을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철저히 체크를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기호 3번 양기련 예비 후보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